메마른 목이 외치는 기침 소리, 움츠린 어깨와 두 손 모아 내뱉는 하얀 입김들은 우리가 겨울의 품 안에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 계절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영혼의 의식을 마비시키며 안식을 간과하는 의문들을 마음속 서랍에 놓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이 계절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이 얼어도 하늘은 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나는 내 영혼의 닻을 저 푸른 하늘에 내려 믿는 자를 평강으로 붙들어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따스한 주님의 음성, 연약함의 근원을 추적하시는 눈빛, 치유의 처방전을 지어주시는 그분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이 거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온 땅에 가득한 미세먼지들을 씻어내듯 오늘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내릴 때 두려움과 염려, 불신과 또 뭐 있죠? 질병, 문제의 먼지는 깨끗이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거나 또 야유회를 가질 때 단체 레크레이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2인 3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2인 3각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많게는 10명 이상이 서로의 한쪽 발을 묶고 정해진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팀이 된 사람이 서로의 발자국을 맞춰가면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발을 같이 내딛고 해야 돼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발을 빨리 내딛다 보면 서로 발자국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고 탕탕탕탕하고 한 사람은 넘어지는데 한 사람은 막 가려고 버드둥거리고 두 사람이 발을 묶어 한 곳에 목표를 바라보며 달리는 이 모습 속에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한 푯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 마음이 되어서 걷기보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신앙에 정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참된 연합,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남보다는 내가 앞서고 싶고 내가 더 빨리 축복받고 잘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됨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하나됨의 소리가 아니라 불신의 불협화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앞에 1절과 2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삶을 권고했던 바울은 이제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귀한 진리의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은혜의 지침을 능력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전진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지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침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참된 연합은 오직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일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누가 일하실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가능해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 일하셔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셔야만이 연합이 된다. 성령님의 항상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됨을 일으키시고 유지하시며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편안의 길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우리 가는 거를 의심하지 말라.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아멘. 특히 바울은요, 편안에 매는 줄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편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은 줄이나 꽃 실처럼 성도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한 몸으로 연합시킨다. 최근에 저는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있다면 성도 간의 하나됨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되지만 방향이 달라요. 몸은 와서 강단에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의 눈은 다른 데를 향하고 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신데도 성령으로 하나 되기보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과 더 가까이 하려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은 마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다. 막 이게 이 마음에서 막 느끼는 거예요. 막 아버지, 근데 막 아버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응?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도리와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과 생각을 정결케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거룩으로 다듬어 주시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다져 주셔서 매일의 삶을 은혜 안에서 당당하고,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 내면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배.
인간의 배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건 제가 부정적으로 갑니다. 부정적으로 욕망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먹을 것에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배에 지방이 제일 많이 끼고, 오늘 지방이 치료되잖아. 아니, 안 먹는데 이렇게 살찐다고는 거짓말이요. 먹으니까 지방이 생기지. 먹을 것에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배에 지방이 제일 많이 끼고 배가 많이 나와서 비만이 되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저가 재종모사, 아, 엄마 나 많이 안 먹어. 이게 나 볼 때는 안 먹는데 집에서 보면 밥을 두 그릇 먹는데.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한번 내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내가 토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 뱃속에 가득한 욕심을 씻어내 주시고 우리 뱃속에 생명과 새힘으로 충만한 생수가 넘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기도원에서 부흥을 할 때 저의 육체적인 상태는 좋지 못했습니다. 막 몸살 기도 오고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와 시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갈 때 거의 힘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탁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 저는 이 뱃속에서 깊숙한 곳으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힘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34년을 사역을 기도원 사역했지만 이번 성회같이 이 뱃속에서 힘이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다 바꿔요. 아이패드에 다 넣어놨던 설교를 하나밖에 안 오고 전체 바꾼 거예요. 다섯 개를 전체 바꿔가지고 2002년도, 2001년도 그때 설교했던 걸 찾아가지고요. 그 설교를 하는데 이 뱃속에서 불이 나, 힘이. 그러니까 생명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와! 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부흥성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뱃속을 채우면 다시 배고프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릴 때 성령은 영원히 다하지 않는 힘, 생명의 생수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소서. 은혜 안에 전진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함께 하시는 삶,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네.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두 가지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하면? 회개하고 제삼을 받으면 두 가지의 축복이 많은데 하나는 성령의 선물이요. 또 하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시작. 선물을 또 하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새롭게 되는 이라는 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프시크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쾌하게 하다,
그 다음에 원기를 회복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런데 이 단어를 분리해서 분석해 보면 다시 우위를 향해서 숨을 쉬다, 우위를 향해서 숨을 쉬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신령, 사람은 생령, 마귀는 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령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즉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고 영적인 호흡도 잃어버렸어요. 영적 호흡도.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들 육체 호흡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가,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다 회복된다, 살아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숨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숨쉬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뱃속을 채우고 세상을 바라보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임할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렸듯이 성령 충만으로 호흡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며 자녀들의 의의 길로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때 그는 자기가 혼자뿐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제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바로 찾아가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제발 제발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아멘 졸음을 이겨요. 오늘 말씀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은 자 성령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받을 자는 받을 자다. 아멘이 아멘.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100번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돼요. 말씀을 받고 아멘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해야만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모든 묶였던 마음도 다 풀어집니다. 인간이 인간을 고치지 못해요. 15년을 데리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실망시켜요. 그런데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 성령 여러분 다음 한 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혜와 지혜와 생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려 하면 시험과 고난에 걸려 넘어지지만 성령이 편안해 줄로 나를 묶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초장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 오른손들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영적 지침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두 번째 지침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힘쓰고 힘써서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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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기서 힘써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수프다 존테스라고 합니다. 존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실패하다 할지라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어려운 그 일을 목표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면서 바울은 성도들 안에 연합을 유지하는 것은 힘겨운 노력과 계속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연합을 깨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나눠지게 하고 심한 박해가 교회를 위협하고 흩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겪은 거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목사된 하나님의 자녀든 책임이요 역할인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럼 이 연합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자, 오늘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삶의 태도 중 하나는 바로 이기주의예요. 종로에 있는 한 여관에서 자기 뜻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여관 주인 때문에
격분한 한 남성이 여관 입구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무고한 많은 생명을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심리학자 예리히 프롬은 이런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경은 없다. 그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나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친히 귀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옆 사람한테 손 꼭 잡아주고 우리 서로 발을 씻어줍시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 지방은요 건조하고 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은 몹시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거의 다 마칠 때까지 그 누구도 발을 닦자고 말하거나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라 하기보다는 누가 더 큰 제자인지 서로 논쟁할 뿐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인정받을 것인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 허리에 통인 채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너의 주여 선생인 나 예수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들도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같지 않더라고요. 모습이 다 틀려요. 제가 쌍둥이 엄마지만 여러분 사람 인생이 다 각자 달라요. 배움도 가정문화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교회 와서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하고 지적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말고 사랑밖에 없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겸손히 엎드려 발을 씻겨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몰라도 나는 씻겨주기 싫다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나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우리는 먼지 투성이어요. 서로 씻겨주는 거야. 하나 돼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2000년 전 먼지로 가득한 발로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발을 여러분과 저가 씻겨드립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동료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겸손한 손길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와 깜짝 놀라지만 마이크를 들고 서서히 나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요 팍 큰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그 마음이 치유되면서 회복되고 그래서 은혜의 군사로 세워집니다. 다 허물만은 먼지가 가득해 우리가. 그런데 2000년 전 그 예수님은 먼지 가득한 발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씻겨드려야 돼요. 왜 우리만 해달라고 합니까? 왜 나만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씻어드립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발 저희들이 닦아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요. 목사인 저부터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룩한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가정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 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시다. 그리고 서로 씻겨줍시다. 아멘. 목사님 팔도 먼지가 많아요. 때로는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복사라고 더 잘난 것도 없어. 그저 성령께 붙들려서 그냥 복음 전하는 종이야. 그분이 그냥 주관하는 그런 목사예요. 서로 씻겨드리고 다른 방향을 바라봤다. 왜 그래? 이러지 말고 같이 바라볼 동안에 인내하며 사랑으로 발 씻겨드립시다. 손 꼭 붙잡아드립시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성령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씻어주지 말고 내가 싫었던 그 사람도 씻겨줄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성대된 우리에게 기대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은혜로 보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회심한 바울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어요. 그는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던 자요 살인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막 비판했던 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화해자요 중보자로서 바울의 회개를 믿고 바울의 구원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바울을 바라볼 때 그 어떤 편견도 없었어요. 그는 바울 안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를 보았고 그 구원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은혜로 보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온 환경이나 지위 분위기가 다 다른 곳에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았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우리와 하나 될 때까지 힘써 일합시다. 더 크게 하면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어. 목사님은 보고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쓰는 종이라는 걸 믿고. 아멘. 근거 없는 소문, 잘못된 비난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눈으로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은혜로 보증하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임한 것처럼 우리 이만의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주 안에서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